아으. 다진 마늘 하나. 소금. 그렇지. 소금 간을 해줘야 돼. 참기름. 통깨. 야이. 정성이다. 와. 냄새 계속 올라온다. 와. 아, 내 부추. 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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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김가루와 그 멍게와 밥이 1대1대1이네요, 거의. 아니, 간단히 먹고 가자면. 와, 아침에 우유, 칼슘도 챙겨줘야죠. 학교 다닐 때 이게 많이 넣어서 먹었잖아요. 와. 와, 아침에. 와.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스탑 돼서 이렇게 안 뿌려주겠네. 스타콕스! 스타콕스! 아, 그만 넣어. 오랜만에 혼자 사는 기분이네. 밥이 없으니까. 어? 아,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엄마가 심심해. 아이고, 유치원 갔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산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진도 엄청 보내주셨는데. 어머, 달라다니는데요? 저는 바비가 웃는 상인 줄 몰랐는데. 얼마나 예뻐 작품. 아, 지금 저기 바비가 작품인데. 해서 보낸 작품이에요. 네, 바비. 유치원에 해가지고 붙여주고. 코로나 했겠네. 진짜 유치원이네. 어, 그러면은. 아, 오늘 뭐 먹고 나가지? 기가 막힌 걸 먹고 싶은데. 눈이 없는데 뭘 먹을 자격이 있나 지금? 화장이 끝난 게 아니죠? 예예예. 예, 예. 아, 갑자기 눈 화장하다가 그래, 이거 뭐 차려놓고 먹기에는 지금 화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냄새가. 어, 비빔밥? 어? 와. 와. 누가 와? 누가 와? 아니, 화장하다 말고 갑자기. 미치겠다, 어떡해. 하나에 담으면 1인분이지. 시키는 건 참기름. 아우, 참기름을. 밥은 시키고. 잠깐만. 너로 정했어. 뭐야? 못 꺼냈어, 못 꺼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어? 뭐지? 다진 마늘을? 아. 생강? 튀김? 뭐야? 전인가? 아, 남은 멍게. 일부러 내가 이래서. 아, 멍게, 멍게. 시키장지. 멍게, 멍게. 냉장고에 멍게가 남아있나? 근데 이게 회를 먹고 나면은. 남는 거? 예. 아으. 다진 마늘 하나. 소금. 그렇지. 소금 간을 해줘야 돼. 참기름. 통깨. 야이. 정성이다. 와. 냄새 계속 올라온다. 와. 미쳤다. 참 기름 없이 못 산다 진짜. 참 기름 없이 못 산다 진짜. 어, 냄새. 아, 내 부추. 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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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원래 멍게, 멍게 하면은 약간 무조건 초장 베이스 생각하는데. 어, 아니에요. 소금이랑 참기름이랑 마늘. 어. 기본적인 간은 그게 끝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레시피 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참고를 좀 저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해봤는데 초장보다는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와. 와, 미쳤다. 와. 아, 이 사람 비빔밥이. 아, 맛있겠다. 이거 괜찮다. 어, 맛있겠다. 와, 미쳤다. 이 밥이야. 멍게 밥이야. 이 멍게. 이거 아이디 너무 좋다. 와. 와, 진짜 라이트하다 오늘. 진짜 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라이트하게 먹는다. 와, 진짜. 김가루와 그 멍게와 밥이 1대1대1이네요, 거의. 잠깐만, 와, 미친 김에. 와, 미친 김에 안 되겠다. 미친 김에. 아니, 가볍게 시작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국물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우와! 우와! 계란을 굽시다. 아침에는 항상 계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속을 달래줘야 되니까. 밤밤밤밤밤 아, 계란 말이? 뭔데? 일어나게. 어우, 진짜 저렇게 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역시 이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짱, 짱네. 그래. 어, 저거 총이 시원하죠? 내가 놓고 왔잖아, 이 집에. 이거는 이제 짜파게티 끓여먹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동백가방이다. 자, 나 이거 할래. 내가 쓰고 있지, 저거. 안 줄 거지. 청양고추를 넣으면 또 이제 걸리적거려. 청양고추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나중에 식감이 이상해지고 모양이 좀 안 예뻐져요. 그래서 저는 그 청양고추 가루를 넣어요. 계란을 둘러, 둘러, 둘러. 아, 계란국 하려나 보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먹으면 계란국, 이렇게 먹으면 남은 회를 내가 잘 넣어놨지. 이것도 전날 남은 거예요? 네네네네. 와우! 샵샵샵. 어우, 맛있겠다. 야, 이거 이렇게 먹는다고? 아, 어머머머머머. 이 표현 좋다. 포슬포슬. 포슬포슬. 맞아요. 이렇게 됐고. 나이스. 어, 무슨 맛일까? 약간 지리 맛 나겠다. 지리 약간 맑은 맛. 물은 없지만 맛은 있다. 와, 이거 끝났다. 생선사, 생선사. 이거 으스러지면 안 돼. 와, 미쳤다. 잠깐만, 이거 비벼야지. 갑니다. 스트루루루루. 아우, 조심하는 거 봐. 저렇게 조심히 다루는 거 봐. 아, 뭐, 참기름. 아우, 참기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참기름에 말아 드시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약간 촉촉하게 먹어야 돼, 좀 약간. 아, 근데 색깔 잘 나왔다. 색깔 잘 나왔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색깔 잘 나왔다. 아, 다들 내 탓하니까 내가 뭘 못 먹겠어. 다 언니 때문에 뭐 먹었어요, 뭐 시켰어요. 오늘 또 멍게집 난리 나겠어. 아, 참 내가 정말 미치겠다 진짜. 아, 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눈물 나요. 다 번진다고. 와, 다 번진다고.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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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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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어, 제가 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껴준다고? 어? 뭐야 이게? 티콘처럼. 어머. 아, 눈물 때문에. 아, 눈물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게. 와! 와! 와, 내려갔어. 와, 달걀탕 맛있겠다. 아, 미쳤다, 진짜. 이거 미친 거다, 진짜. 와. 아, 동태탕이다, 동태탕이야. 깨통 왔어요, 깨통? 가루 날린 방지. 예뻐져라. 누나 식탁에서 많은 일을 해요. 제가 안 올라가니까. 아, 거울을 봤어. 아. 밥그릇에 비해 거울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다 들어와요. 죄송한데 거울이 너무. 한쪽 눈만 나오는 거지. 아, 한쪽 눈만. 아니 근데 요리도 잘하는데 화장도 너무 잘. 진짜 제주가 남달라요. 네. 화장 잘해. 샵 화장이야. 국물 대박이다. 눈화장하다 말고. 기분 탓인가? 또 짰네. 아니 뭐 화장하고 나가기 전까지 총 몇 번 치는 거야?
아,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국물. 어, 다 먹었어. 아, 진짜 맛있더라고. 국주 씨, 그 아까 계란국에 남은 회 넣은 것도 그렇고 네네네. 배달 음식 먹고 다른 거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거 뭐 본인의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다른 저는 거? 남은 거. 그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큰 통에 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국물을 좀 빼놔요. 왜냐면 그 국물 그 이제 그 다음날 그거는 무슨 볶음밥을 해도 그냥 그걸 국물 닭발이잖아요. 그게 좀 식으면 이렇게 푸딩처럼 그걸 떠가지고 그것도 넣어놔요. 그럼 그 다음날 콩나물 넣고 만약에 대패 삼겹살이나 아니 차돌 같은 거 좀 남은 게 있으면 넣으면은 그 콩나물 불고기 되겠네. 맞아요. 아 국물 매운 그렇죠. 상수리 씨, 수리수리, 상수리 씨, 왔다 매니저님. 아유, 또 먹었네. 뭘 또 먹었네. 아침 안 먹어? 아침 참기름 냄새가. 참기름을 3층부터 냄새가 나. 참기름 냄새가. 봐, 여기서 지금 자극적인 게 있나? 찌는 메뉴가 있나 봐봐. 참기름이 코를 찌른다. 뭐 먹을래 그러면은 간단하게? 나 지금 아직 디저트 안 먹었는데. 디저트? 네, 왜냐면 멍게는 제가 다 먹어가지고. 오빠 빵? 빵도 괜찮아? 어. 기분이가 좋네, 기분이가 좋아. 아이, 뭐 해주게요? 아이, 식빵 대충 이거 저기 간단하게 그냥. 아, 식빵. 계란물에 입혀가지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아이, 좋지. 어? 아, 고민을 한 거지? 설탕이 얼마나 되나? 느낌을 하면 되나? 설탕? 우리 다 하고 뿌려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도 해야죠. 아, 그래요? 다르지 뭐. 홍대 앞에 토스트 파시는 분이 잘하시잖아요. 오, 맛있겠다. 와우, 이렇게 먹으면 와우, 와우, 와우. 오, 맛있겠다. 오. 와후 와후 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아, 기분이가 좋다. 오늘 아침부터 맛있는 거 먹었더니 루루루루루 아니, 간단히 먹고 가자며. 아침 우유 칼슘도 챙겨줘야죠.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우유 먹기 싫어하는 애들. 딱 두 개면 딱 좋다. 아이고. 아이, 됐어. 세 개, 그래. 아, 세 개도 많다. 원래 200ml 하나 넣어도 진하게 나오는데. 아, 맛있겠다, 이거. 근데 지금 세 개 넣었어. 아, 이거 하나도 안 되네, 이씨. 아, 그냥 넣어줘라, 오빠. 얼음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사실. 아, 희석되지, 그럼. 희석되지. 얼음 녹기 전에 다 먹을 거잖아요. 어머니, 세상만사. 전 안 뿌려주셔도 돼요. 아이, 휘핑크림을 왜 안 올려요? 와. 와, 아침에, 와.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스탑 돼서 이렇게 안 뿌려주겠네. 스타쿡스! 소타 콕스! 아, 그만 넣어! 뭐? 아, 진짜. 누가 이렇게까지 먹냐고. 누드 아니면 오리지널. 야, 설마 초코칩 라떼 같은 거. 네네네. 초코칩. 아,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처럼, 예. 소타 콕스! 오, 예쁘네! 야, 그렇지. 어? 한잔해, 한잔해. 아, 너무 예쁘다. 야, 계란말이 같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네. 먹어봤어? 안 달아. 먹어봐, 진짜로. 달아, 안 달아. 안 달지? 그치, 괜찮지? 화나지, 그래서? 또? 맛있네. 맛있네. 맛은 봐야지. 왜 저렇게 흔들면서 먹는 거예요? 이 크림도 같이 녹으라고. 이렇게 좀 휘핑 크림도 같이. 네. 입술에 너무 좋아. 제발 맞죠? 얼음 녹기 전에 먹는다고? 얼음 빼는 거야. 얼음에서 희석시킨다 그랬잖아.
기가 막혔지. 거기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야, 이거 먹자. 여기도 포인트가 또. 오빠 이거 추억의 아이스크림. 네, 옛날 아이스크림. 아, 이거를. 탁월함, 이걸로. 탁월함. 네, 그냥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게 조금 더 하얘, 이게 파란 색깔이. 와, 탁월한, 이거. 야, 이게 청담동 브런치지 뭐야.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호떡이랑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를.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와. 시원하고 부드럽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아, 이거 맛있다. 아이스크림 신맛있다, 이거. 최근에 저 토스트 되게 먹고 싶었는데 진짜 조만간 해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네. 조금만 더 줘야 되나? 조금만 더 줘야 되나? 그만 먹어요, 이제. 아, 조금만 더 가야죠, 이제 사연이. 가재면